무기공은요, 무의식에 빠져 있는 거. 참나를 붙잡았더라도, 여러분, 명상하실 때 느끼실걸요? 참나각성에서 있더라도, 우리가 평소 의식 상태면, 참나의식이라고 치죠. 무의식 두 개를 논해볼게요, 의식. 참나가 51%고, 의식이, 무의식이 이제 49% 이하면, 참나가 의식 상태건 무의식 상태건 또렷합니다. 의식에서 그러면 바로 일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정, 이래서 사선정 단계가 되고, 무의식 상태에서 또렷하면 참나가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무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이 51% 이상이 돼버리면 참나가 존재하더라도 참나가 49% 이하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기운이 더 강해져 버린 상태. 그러면 이제 기억도 힘들고 참나가 없는 건 아닌데 이 무의식 상태, 아예 참나가 없는 뭐 무기공도 있겠죠. 공부를 못하면. 근데 공부를 혹시 해가지고 참나를 관하더라도 무의식이 너무 커지면 혼미한 기운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럼 혼미한 상태를 무기공 그래요. 기록이 없다, 기억이 없다 해서 무기공. 무의식 상태를 말해요. 무의식이 너무 강한 상태. 그래서 명상 중에 혹시 무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잠이니까 정신 차리시고 샤워라도 하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